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0일 동안 정밀 감식을 했다. 불이 시작된 지점은 차량 하부 배터리 팩일 가능성이 크다. 외부 충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겉으로 손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충격은 쌓인다. BMS는 모두 불에 타 감식을 할 수 없었다라고 기사화되었는데요. 실제 국과수 자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일단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전반적인 기사 내용들을 보면 뭐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라든지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방식이면 전기차 화재는 몇 년 전부터 이슈화된 것이고 벤츠가 전기차를 설계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뭔가 장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벤츠에게 다시 문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자료의 근거를 보면 타버린 전기차를 분해하고 그냥 가능성과 충격에 대한 추정 내용밖에 없다는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다룬 EV6 화재 원인에 대한 내용은 92번째 셀에 온도가 60도 이상 올라간 데이터가 BMS 로그를 통해 서버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아 전기차는 이런 기능이 있고 벤츠는 없다는 것인가요? 자, 그럴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벤츠가 바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전기차 구매자들은 이런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외부 충격에 따른 차량 배터리 셀 손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페르시스 배터리 셀은 안전하다는 것인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사실 페르시스가 신생 배터리 기업은 아니고 꽤 배터리 산업에서 버틴 경력이 있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배터리 셀이 자연 발화하는 경우는 최근 배터리 기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다만 조사를 할 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페르시스에게 해당 셀에 대한 리스크 분석 자료, 페르시스가 해당 셀을 만들 때 큰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품질 검사 자료들을 요청은 한 건지, 요청은 한 거겠죠. 아니면 벤츠 보고 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 이번 기회에 국과수나 경찰이 배터리 공부도 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계속 생길 것이고 리포드를 쓸 때마다 추정, 하부 바닥 충격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연차였으면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벤츠 전기차의 마지막 주차 시점에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 모든 방향이 외부 충격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외부 충격이 결과가 나왔고 외부 충격 결과로 몰아가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 이게 웃기죠. 경찰이 이 조사를 할 필요는 있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조사를 한다. 어떤 기준의 충격을 말하는 것인지. 자동차는 항상 하부에 충격을 받는 구조인데요. 자, 이것을 얼마나 회피를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벤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벤츠의 전기차가 하부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요구해야겠죠. 경찰은 전기차 바닥에 사진과 같이 될 뭔가를 찾겠지만 어느 정도 충격을 줘야 화재가 나고 이동 경로 중 어떤 바닥이 전기차 화재를 줄까를 조사를 한다는 말인지 자, 경찰도 고민이 될 겁니다. 자, 해당 사진은 전기차 측면에 강한 충돌 후 전기차가 들렸다가 도로 사이드에 돌을 하부로 찍어 바로 불이 난 사례인데요. 그래서 충격된 부분이 잘 보입니다. 자, 미세한 충격도 전기차 화재가 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전기차는 비포장 도로길을 자주 다니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건지. 그러면 향후 비포장 도로에서의 전기차 운행 금지를 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비포장 도로를 없애야 하는 건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하부 충격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보면 과속 방직턱 하부에 쿵 하는 쓸림의 충격이 반복될 수 있고 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이건 전기차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벤츠에게 진동 테스트 결과를 받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아니면 한국에서 전기차를 운행하는 도로의 상태가 벤츠가 원하는 수준이 아닌 것인지 한국의 도로 사정이 그렇게 나쁠 것이라고 보진 않는데요.
특히 이 청라 신도시 같은 경우 차주가 최근 어떤 길을 다녔는지를 조사할 걸로 보는데요.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터리에 어떤 분리막의 일부 미세한 손상이 누적됐다가 화재로 이어질 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좀더 사례를 보면 분리막은 꽤 강한 비닐 형태입니다. 그 자체로 미세한 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보다는 분리막 근처 분리막이 닿는 배터리 내부에 뭔가 찌를 수 있는 물체가 있든지, 자, 그런 물체가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분리막의 평면과 배터리 전극의 평면은 그냥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종이가 쌓여 있는 형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지 미세한 손상이 가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 배터리 셀의 문제인 것으로 추정이 될수 있는데요. 자, 이게 서서히 찌르는 것처럼 주차 후 52시간 이후 발생한 것도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페르시스에게 무슨 분리막을 쓴 것이며 분리막 테스트는 한 것인가 물어봐야겠죠. 보통 배터리 모듈 팩 상태에서 바이브레이션, 진동, 임팩트, 충격 테스트 후 배터리 팩의 외관 변형 등을 보고 그리고 배터리를 분해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들을 하는데요. 이 결과를 받아야겠죠.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동일한 배터리 테스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국과수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이번에 배터리 공부도 좀 하고요. 근데 국과수 자료에 바닥 사진은 공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하부가 자세히 보이는데요. 이게 충돌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인가 조금 의심은 됩니다. 하부가 거의 거슬러 있어서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도 화재가 났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 벤츠 인력도 하부를 꼼꼼히 찍고 있습니다. 하부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 사진이 좀더 선명한데 계속 오로지 하부 충격만 찾아보고 있는 자, 그런 마음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배터리 팩 하부 위에 보면 이거를 이제 멤버라는 말을 쓰던데 자, 여기 이제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살짝 보이죠. 자, 차량을 뒤집어 보면 배터리 팩이 이렇게 하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하우징 이렇게 되어 있죠. 크로스 멤버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분해를 해보면 배터리 모듈 옆에 크로스 멤버 그리고 밑에 바닥부에도 일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부에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배터리가 바로 충격되는 이런 방식으로 전기차를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벤츠 전기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벤츠 전기차는 하부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어떤 충격까지는 배터리가 견딘다. 그래서 이 충격 이상의 것이 발생되려면 어떤 비포장도로 어떤 돌이 때려야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해명이 있어야겠죠. 여기다 보면 플로우 바닥부에 이렇게 하부에 자 강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당연히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진동을 가지는 장치이기 때문에 자 진동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손상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기본인 것이죠. 여기에는 측면으로 때렸을 때 배터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인데 그 이전에 배터리와 측면 충돌 사이에 구조물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에서 배터리 셀이 손상되는가. 이렇게 이런 결과들은 기본적으로 전기차 설계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아마 측면에 때리고 나서 이 앞부분에 배터리만 화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화재는 옆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보면 배터리에 외부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벤츠의 전기차가 얼마의 충격을 견디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벤츠 전기차와 페르시스 배터리까지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 그 결과를 통해서 청라 벤츠 전기차는 이런 원인,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유튜브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외부 충격, 이런 방식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면 재판 결과에서 이런
이런 논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꽤 화재 규모도 크고 청라 전기차 차주도 꽤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국과수에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겠죠. 좀더 보강된 자료가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